이 참, 이 말이 맥주를 그렇게 좋아했대. 아, 그래요? 알아요, 왠지. 왜냐면, 천진수 너무 힘들었어. 맥주 주세요, 그냥. 그게 이게 뭐예요? 전쟁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군인들 열심히 힘내세요 하면서 연예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도 해주고, 지금 와, 좀쉴 때는. 지금도 그러잖아. 그래, 지금 맞아, 뭐, 맞아, 이거 맞아. 군대에 가가지고 맞아, 아이돌들 맞아, 많이 맞아, 맞아. 보여주고. 이 다들 사람, 봐봐. 다 말릴린 누구를 뭐, 믿어? 말릴린 뭐는 다 알지? 제일 다들. 인기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힘내세요 하면서 노래도 아, 불러주고 네. 막 그게 와, 다들 모습 봐봐. 맞아. 행복해. 네. 사진도 찍고. 자, 이것도 많이 알 거야. 네, 와, 학교. 전쟁만 봤어. 전에 봤을 때는 천막이라도 있었지. 위에 이런 이제 돌 깔고 앉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이것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전쟁 나면서도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고 애들은 애 보고 이. 요 장면은 뭐냐면은, 전쟁이 1950년도에 시작됐다고 했잖아. 이 50년도에 시작한 전쟁이 벌써 3년이나 됐어. 신났어. 그렇게 3년 동안 전쟁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전쟁 끝나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 그만하자. 이게 회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미국, 북한, 중국 이렇게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잖아. 근데 전쟁이 끝나자가 아니라 쉬자. 전쟁이 끝난 거는 종전이라고 그래. 그리고 전쟁 잠깐 쉬자 하는 건 휴전이라고 그래. 휴전하자. 켈리시 이거 아직은 담을 안 써. 아, 쉬.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야. 휴전이야. 쉬는 상태야.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쉬는. 오래 가네? 오래 갈 수도 있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때 회의를 할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하고 북한은 쉬는 상태, 전쟁이 쉬는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휴전선이라고 그래. 휴전선. 휴전선이 생겼어. 언제까지예요, 이거? 언제까지 그런 거 아이고야. 없어. 그거 컨테이너 같은 거 생겨. 그 자리지. 뭐? 자, 봐. 끝까지 보여줄게. 여기가 그 한국하고 북한하고 딱 중간 사이에 판문점이라는 곳이야. 오르다 다마시나 가져야 하는데. 자, 봐. 끝까지 보여줘야 돼. 여기 이제 전쟁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여기가 여기야. 오시죠. 마시죠. 아, 그래요? 아, 이상합니다.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안 좋아요. 아, 여기가 이제 근데 판문점이라는 보면 곳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 이제 나눠졌어? 나눠졌어. 그 당시에 지금 그 상태도 계속 그 이후로 북한하고 남한이 그대로 따로따로 놓게. 언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건 그때? 내 몰라. 때가 언제 되네?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는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고, 북한은 그 뒤로도 발전을 못해가지고 아주 못 살잖아, 지금 그러게, 왜 북한이. 똑같다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래진 거? 왜 그럴까? 그러게.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통령 얘기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도 중요하고, 네. 프레지던트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회체계가 틀리잖아. 북한은 소련하고 중국처럼, 소비에트처럼 공산주의라고 하잖아. 네. 이 사람은 많이 일하고, 이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다 똑같이 받잖아. 그게 그럼 공산주의야. 소비에트 옛날, 우즈벡도 옛날 그랬잖아. 네. 근데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조금 일하면 조금 벌고, 이런 사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발전이 막 된단 말이야, 한국은.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야, 똑같아.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밥 똑같이 먹는데 못하러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하고 북한하고 많이 차이가 난 거야. 북한은 그다지 조금씩 발전하고 한국은 많이 발전한 거지. 근데 그런 얘기, 예,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만약에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가고 싶으면 갈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길 못 오지. 길라면 왜요? 한국 사람도 북한 못 가. 당 사람 그럼 북한 당연한 안 가면 거고. 돼요.
근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나라 싶어. 내가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맙드나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다 오면은 북한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 좀 많아. 어떻게 살아? 네, 보고 싶어요. 우즈베크 사람 시골 있잖아. 우즈베크 가면 시골 있잖아. 네. 똑같아. 그렇게 아니 그 있으면 돼. 더 못 살아, 더 못 살아. 우즈베크 시골보다도 더 못 살아. 세탁기도 없고 손빨래 여기 뭐 호수에서. 아 왜요? 손빨래. 한번 보이지 마. 세탁기가 어디 있어? 한번 보이지 마 지금 모습. 아유, 북한? 아, 잠깐만. 북한 있잖아 완전. 사진 같은 거 옛날 모습 우즈베키스탄 내봐. 이거는 좋은 거야. 지금은 이 지금이에요. 네, 이게 그냥 좋은 것만 찍힌 거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유튜브 있어요? 없어. TV도 없어. TV도 맘대로 못 보지? TV는 있는데 맘 없는 집이 많지. 못 사니까. 돈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하나 또 보여줄 게 있어. 내가. 그 당시 유엔 참전했던 사람들 있잖아. 유엔군. 토끼 사람이네. 토끼 사람. 쿠키. 맞네 맞네. 도와줬던 사람도 있잖아. 아. 우리나라가 그동안 못 살았을 때는 고맙다는 표현도 못했어. 그거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나서 이제 고마운 걸 아는 거야. 그 당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있어. 전쟁 왔던 군인들 찾아가가지고 살아계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도와주고. 웃을 것 같긴. 자, 이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 아. 그럼 이제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고맙다고 한국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이 한국이 이렇게 좋아졌다. 당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작가를 싶다. 이 고마운 걸 알아야지. 미군이 한국에 오니까 미치겠는 게 한국 사람 너무 6.25 전쟁 때 제일 힘든 게 이거 보급하는 거 지게에다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네. 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상륙했던 미일 해병 사단의 한 헤더슨 중이라는 양반이 말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말을 사러 보는 전쟁할 때 그래서 서울에서 정마장을 뛰는 공만만 샤바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키우는 동물 중에서 제일 성질 더러운 놈이 말이에요. 진짜요?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친숙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 나쁘다고 말. 어축은 다 착하고 말 잘 듣는데 말은 정말 성질 보약합니다. 캐릭터를 어글 어떻게 가진 그 특수한 능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참는 거지. 그리고 말은 산을 또 싫어해요. 발목이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산 타는 거 싫어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는 동물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침에 미국으로 영어로 레크리스라는 걸 붙였는데 이 레크리스가 이 말이 이름이 레크리스거든? 레크리스는 아침에 발치는데 아침? 아침 그래서 병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같이 숙소에서 자고 그랬더니 이 말이 그 무반동총 부대였는데 그 포탄 하나가 이만하거든요. 그거 네 발씩 실어주면 시간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말이 사람보다 총알 맞을 확률이 4배가 높아요. 아까 사진 중에서 몸이 4배가 높으니까 산에서 막 싸우는 거 있지. 산에서 싸우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다고 차가 못 올라가잖아. 뭐 하여간 그래서 동작이... 얘기하잖아 이거 성격도 말 성격도 더럽게 안 좋아하고 산도 싫어하면서 이 말은 산 좋아했잖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 사람을 따른 거지. 포복하고 같이 포복하고 다녀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급장까지 붙여졌어요. 나한테요? 그 해병들이 그랬대요. 세상에 유일한 네 발 달린 해병. 멋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중요한 전투가 1953년 해병 1사단이 중공군 124단하고 연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상위로 저 레크리스가 51번을 포탄을 쥐고 날랐어요. 날른 포탄이 4,000km래요. 진짜 어머니는 고달랐죠. 그 생존하신 분이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아침 안개가 어여쁘게 끼는데 안개 사이로 말이 이렇게 홀다 나타나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나고 감동을 받았다. 눈물이 났다. 그래서 정전 후에 해병대가 이 말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여권은 비자가 없잖아요. 해명 뭐? 여권하고 비자가 있어야 돼요? 여권 비자. 이제 미군이 미국 이제
미군이 이제 데려가려고 네. 미국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권하고 비자가 없잖아.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게. 어떻게 슈가 알아듀? 어떻게 먹지 보겠는데 아메리카니? 아 말도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동물은 더 힘들어 사람보다. 그랬더니 그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법무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한테 부탁을 특별 케이스로 상륙을 해서 그 판타노모 미국 해병 기지에서 생활을 해요. 갔다 오셨대. 버스블라고 지나실 곳다는 가까이 미국 갔어. 끝까지 올라가요. 어 병도 아니고 네, 완전히 군인 되잖아요. 훈장도 네 개나 받았는데 두 개가 퍼플 하트예요. 부상병한테. 어 그럼 연금도 나오겠는데? 그때 뭐라고? 이 네 개지. 받았으려나? 새끼도 한 네 마리 나왔다고 그러네요. 아 잠깐만. 군대 인사 가족이 그래서 전역할 때는 전역식도 해주고. 와. 68년에 죽었는데 죽으니까 부대장으로 장례식까지 해줬어. 이야. 처음이라고. 우리한테 기한 말하는 것도 봤어요. 2013년에 저 동상을 만들어서 제막을 하고 그때 이제 생존한 병사들이 와서 이제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멋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해병 전사였다. 맞아. 사람들은 급제했어요. 그렇죠. 1997년 라이프지에서 네. 세계 100대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으로서 이야. 정말 히트다 히트. 해병 병주가 동고동락하며 전회를 나눈 군마 레클리스. 생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싸우던 병사들에게 포탄은 목숨과도 같다. 스스로 길을 터득해 마구도 없이 홀로 포탄을 나르는 레클리스에게 감동한 미 해병들은 레클리스를 네 발 달린 해병이라 부르며 전으로 대했다. 미 해병대에서 지내며 늙어간 레클리스는 성대한 전역식 속에서 군대를 떠났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노병들의 추모 속에 미 해병대의 영원한 전설로 남아있다. 근데 사실 말이 이렇게 훌륭한 전공을 세우는 경우가 뭐 당연히 전무후무하겠죠. 아 멋있다. 멋있다 맞아. 자, 이 무거운 거를 이만에 순했다. 어. 순해. 너무 좋아서. 어, 이 참 이 말이 맥주를 그렇게 좋아했대. 아 그래요? 알아요 왠지. 왜냐면 천재에서 너무 힘들어서 맥주 주세요 그냥. 어, 힘들어요.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어떤? 캠펜들다.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똑같이 만들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중에 미국 가면 꼭 가자. 네. 지금의 모습이야. 와. 자, 오늘 이제 볼 거는 다 봤어. 좀 있으면 이제 6.25도 올 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제 사진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 맞더라고. 루비한테. 6.25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지 오늘.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고. 이렇게 보면 내가 그 관심이 있어요. 근데 관심 있어. 그냥 내가 뭐 공부하려면 공부하면 응, 맞아 맞아. 그 이런 식으로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사진 같은 건데 맞아. 네. 요즘 우즈베크 학교도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아니 한국도 그래. 이렇게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기 때문에 요거 알려준 거야. 우리 지난번에 영화 보면서도 영화에서 중요했던 역사들이 조금씩 조금씩만 나왔잖아. 네. 그럼 재밌잖아. 네. 기억을 맞아요.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영화 봐야 되겠네. 영화도 내가 보여주려고 몇 번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치. 계속 보여줬거든. 애들이랑도. 애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 좀 보여줄 거 좀 몇 개 있는데 일단 그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가자 보자. 그래.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인사해야지. 인사. 싫어요. 또 보고 있어. 알았어. 나중에.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만나. 주여 잘 있느냐 우리는 전진한다 밝힐 어린 봄에서 마지막 날으로 저녁 넘내던 그 속에 사랑하루야 다 외국 사람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 기분이 좋아요. 유행군. 와 좋다.